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박디가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 때 우리 경자년 때 띠 운세 했잖아요. 그때 닭띠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9세 닭띠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개유생 닭띠분들 직장의 이동 변화 변동수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또 어떤 진로를 변경하시는 그런 운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29이 되면서 이제 30이 이제 코앞에 왔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이게 나한테 이 직업이 맞는가? 정말 이게 나한테 내 적성이 맞는가?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진로 변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나의 앞날을 보고 미래를 보고 자기 발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른이 되기 전에 어떤 변화를 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시다 한다면 한번 힘내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1세 신유생 닭띠분들 상반기에 어떤 투자라든지 매매, 문서, 이사 그런 이동운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하반기의 투자 변동보다는 차라리 상반기에 변화를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세 기우생 닭띠 분들 어떤 자식의 변화 한마디로 자식궁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영업자면은 내 직원들이 복댕이가 들어온다든지 한마디로 조금 기인의 역할이 들어오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내가 뭐 직장에 내 밑에 부하가 직원이 네. 좋은 성과를 올려줘서 내가 덩달아 같이 좋은 성과가 난다든지 그래서 나의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으로 인한 좋은 결과, 성과, 금전적인 뭐 이득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인덕이 들어오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올해는 좋은 인연덕으로 좋은 작용이 돼서 한 해 뜻깊고 행복한 금년 신축년이 되셨으면 해요. 내년에 네. 요 지금 닭띠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있으시면은 요것만은 그래도 좀 조심하고 가면 좋겠다. 닭띠분들이 올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네. 상반기나 하반기나 올해 닭띠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생각지도 않은 어떤 국면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문제로 인한 안 좋게 작용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 사기. 살면서 사람을 늘 조심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래 해도 올해 닭띠분들이 특별히 조금 조심을 해달라는 거는 사람 문제 그리고 이사라든지 이동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한다 해서 다 좋은 이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올해는 닭띠분들이 변화가 많이 들어온다 했잖아. 변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좋은 변화로 가야 되는데 사람 말에 잘못 속아서 귀가 속이 얇아져가지고 네. 아 그래? 거기 가면 좋대? 네. 이런 식의 이동 네 난중에는 나한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순간은 좋아 보이시겠지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신중하게 네. 조금 판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헷갈릴 땐 금민신당한테 전화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